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는데 단순히 한 달 전에 이렇게 고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구약의 중간기 400년을 넘어서 사무엘까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청동기 시절, 그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이미 부족국가에서부터 예수님이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또한 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해도 그 약속이 지난번에도 안 지켰으니까 더 이상 믿어줄 수 없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믿음을 또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도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냥 허지부지하게 그냥 끼워 맞춘 이론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 속에서 실제로 예언되었던 그 성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이 시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예언의 성취가 있었는데, 많은 예언의 성취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혼한 처녀의 몸으로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정혼한 처녀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정혼한, 결혼이 정해진 여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녀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두 가지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먼저 무엇이 예언이 성취가 됐는지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정혼한 처녀에게 이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의 성취 중에 첫 번째인 이 다윗의 자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세대가 걸려가면서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누가 아들을 낳은지 딸을 낳을지 또 몇 대를 낳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14대라고 해서 이미 80몇 대를 예언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뒤에 와서 살펴보니 족보지만 이 족보를 거슬러서 누가 누구를 낳게 될 것이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몇 대에서 나와서 여기서 유다의 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날 거다 얘기하는 것은 이 인생의 모든 과정과 생리학적인 모든 부분들을 예측하실 수 있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높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또한 시편 89편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가고 그리고 에스겔 34장에 선지자를 통해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라고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언할 수 없는 범위까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혈통 자체를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끼워 맞춰 가시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성취가 정원한 처녀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을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부분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심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그 문답 안에서 22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태어났으나 죄가 없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처녀의 몸에서 완전하심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우리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가 닮았지만 그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껍데기는 동일하나 그의 몸에는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모습과 참 신의 모습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 인정을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 또한 베드로를 더 이렇게 치켜세우는 일들은 다 잘못된 이단으로 속하는 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중에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에 갈로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빠지면 이 교리는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그런 부분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모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을 계획을 다 알 수 없기에
그래서 기도하고 더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넘겨야 되나 또 여기 보내야 되나 저기 보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오늘 예언의 성취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령 안에 이끌림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언 성취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정혼한 처녀를 통해서 오신 이 두 가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더 믿을 만한 분, 더 신뢰하실 분 예수님이구나. 어떻게 태어날 자손의 숫자와 경로까지 족보의 흐름까지 다 하셔서 미리 예언하셨을까? 그리고 가능할 수 없는 물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여서 몇천 년 전부터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하 우리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나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칭찬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 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너희들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약속과 예언의 선지가 이 아기 예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 이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이미 어두워져 가고 이미 지진과 기근과 전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머지않아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도 하신 분이고 다시 온 이후에 죽은 자는 어떻게 되고 또 살아나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되며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플랜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그 성취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앞으로 더욱더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대로 성취된 예수님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더 믿을만한 분이고 더 신뢰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약속과 계획과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십만이 할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집니다. 더욱더 나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모든 일들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언의 성취가 되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상기하여 주시고 흔들어질 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이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버지의 장차 어떤 날이 오는지 믿음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큰 사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묻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무력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언대로 성취되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어떠한 계보로 이끌어갈지 알 수 없사오나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에 나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떻게 쓰임받는 개념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젊은 중년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참 의미 있는 곳에 인생을 드려볼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대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의 빛된 복음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취로 더욱더 믿음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아버지는 주님의 예언의 성도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여 주님의 계획 하심에 쓰임 받고 우리의 인생을 믿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